우리 제주 4.3을 노래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 노래를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. 네. 먼저 첫 번째 노래를 부르신 가수는요, 아마 아실 거예요.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, 원조 고막남친이라고도 불리는 달달한 고막이요? 고막. 고막남친. 고막. 네. 아, 참 이게 특이하네요. 네.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달하고 아주 네. 아주 스윗하신 분들을 김성웅 일컬어서 씨 저희는 말고요. 아,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 네. 다른 느낌으로 네. 좋은 목소리를 고막남친이라고 하는데, 네. 루시드 폴 씨. 아, 루시드 알고 폴. 계시죠? 네. 제주에 이주하신 지가 좀 됐죠? 맞습니다. 지금 네. 제주에 이주를 해서 살시고 계신데, 이분이 4월의 춤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.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루시드 폴 노래가 제주 4.3 70주년 추모식 때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었고요.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상적으로 노래를 들었던 것 기억이 있어요. 네,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위로가 되는 듯한 힘을 지니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. 제주를 참 사랑하는 뮤지션이어서 제주에 와서 농사도 짓고 계신데요. 이분이 얼마 전에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가졌었더라고요. 근데 이분이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짓기 때문에 자기는 2월이 그나마 좀 한가한 달이다. 그나마 농사에서 좀쉴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달에는 모두 이 농사일로 스케줄이 빽빽하게 짜여져 있다. 이런 인터뷰를 하셨을 만큼 참 제주 사랑에 각별하신 분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두 번째 노래 또 알아볼까요? 네, 두 번째 노래는 2014년이었죠. 저희 제주 MBC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소개가 돼서 아주 화제가 됐던 노래인데요. 그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었습니다. 바로 3호선 버터플라이의 노래 잠들지 않은 남도입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혁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아 한역의 세월이여 아, 동국의 세월이여 아,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김성욱 씨도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예. 옛날에 그 1980년대에는 이게 또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서 그렇죠. 많이 불려졌던 네.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. 이게 음반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3호선 버터플라이의 기타리스트인 성기환 씨가 음악 감독 맡아서 전체를 이끌었던 앨범이 있는데요. 뭐 왕이자랑 해방의 노래 이렇게 제주 도민의 삶과 어우러진 다양한 노래들이 네. 담겨 있습니다. 다음은 어떤 노래죠? 네, 마지막 노래로는 이제 성악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제주를 대표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오페라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성악가분이 계십니다. 바로 강혜명 씨인데요. 소프라노 강혜명 씨께서 또 제주 4.3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. 네, 제주 4.3과 평화를 노래하는 빛이 되소서라는 노래인데요. 우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가사들을 보면 정말 먹먹해지는 게 남은 자 하나 되어 지켜나가리 막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. 이 4.3 노래 들으면 참 슬프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언제쯤 우리가 이런 노래들을 좀 담담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자, 장인정 아나운서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댓글도 잠시 살펴볼까요? 네. 그냥 제주는 휴양지와 관광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아픔이 있는 곳인지 몰랐다. 정말 4.3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. 가시님 모두 또 빛이 되기를 바란다는 네,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.